이거 1000원이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공부를 딱 낮추는 방법이에요. 안녕하세요, 오중환 선생님입니다. 양배추 써는 것도 귀찮다, 혈당을 낮추는 더 간단한 방법을 알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 간단하게 식사와 함께 이렇게 마시면서 식후 혈당을 30%나 낮추는 의외의 음료, 그리고 이 음료 말고도 식사 중 섭취하면 혈당을 낮출 수 있는 두 번째 음료, 이 음료는 혈압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인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인 공복 혈당 낮추는 방법, 그리고 그것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분까지 오늘도 정말 종합 선물 세트고요. 언제나처럼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년 2월에 나온 논문이고요. 빵 100g을 3가지 음료와 함께 섭취시키고 혈당을 측정한 그래프입니다. 녹색과 파란색이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노란색만 따로 훅 떨어져 있죠. 녹색이 물이고요. 이게 대조군이고요. 파란색은 홍차였습니다. 그러니까 홍차를 빵 100g과 함께 먹어도 혈당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과고요. 노란색이 혈당을 30%가량 낮췄습니다. 이게 바로 레몬주스입니다. 뿐만 아니라 혈당이 최고 지점에 오르는 시간도 물과 홍차가 대략 41분, 뭐 43분인 것에 반해 레몬주스는 78분, 거의 2배 가까이 서서히 혈당을 조절해서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한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식사 중에 음식의 pH를 낮추는 것이 녹말을 소화시키는 침 속 아밀라아제를 억제시켜서 소화를 천천히 진행시키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이러한 원리를 응용하면 꼭 레몬주스일 필요는 없습니다. 식초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또 우리 그동안 배웠던 것을 활용하면 여기에 또 뭘 활용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알려드린 생강차와 함께 레몬주스를 식사 중에 마셔도 좋겠죠. 그리고 이때 또 활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재료가 바로 석류주스인데요. 석류주스를 가지고 혈당을 실험한 데이터입니다. 석류주스 먹은 그룹에서 혈당이 더 낮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죠. 석류주스가 혈당을 낮추는 원리도 레몬과 비슷합니다. 녹말을 분해한 효소인 아밀라아제를 억제시키면서 한번 작용하고요. 장으로 흡수되는 통로에서 또 한번, 그리고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포도당이 간으로 들어가는 통로에서 작동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석류주스는 식후 혈당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공복 혈당도 낮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석류 얘기하면 여러분들, 오늘의 주인공이 석류 같은데요. 석류는 오늘 다룰 이야기에서 그 빙산의 일각밖에 안 됩니다. 석류 이야기 금방 끝나요. 여기서 만족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오늘 좋은 거 배웠다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럴 때 뭐 해야 한다고요? 구독 버튼 누르는 겁니다. 석류를 가지고 진행한 또 다른 실험인데요. 제2형 당뇨 환자 8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험에서 체중 1kg당 1.5ml의 석류 주스를 먹였습니다. 60kg 성인을 기준으로 하면 90ml 정도죠. 고용량이 아닙니다. 석류 주스를 먹이고 연구진들이 확인한 것이 뭐냐면요,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의 베타세포의 기능이 활성화되는 것,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이 줄어든 것, 그리고 실제로 공복혈당 수치가 낮아진 것. 뭐 이 정도면 거의 약인데요. 석류가 이런 작용을 하는 것은 석류 속 폴리페놀인 퓨니칼라진과 엘라직산이 이런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혈당에만 좋은 효과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석류와 심혈관 질환에 관한 연구에서는 석류가 혈압도 낮출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이렇게 좋은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미녀는 석류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여성용 피부 미용 이런 쪽으로 이미지가 굳어져서 좀 아쉬운 경향이 있습니다. 당뇨와 혈압이 있는 여러분들이 드시기에도 딱 좋은 음식이 바로 석류입니다. 그리고 또 주의사항이, 이것도 당은 당이에요. 좋다고 너무 많이 벌컥벌컥 드시면 혈당 너무 올라가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혈압을 낮추는 용량은 200ml 정도, 그리고 혈당을 낮추는 용량은 60kg 성인 기준으로 한번 드실 때 90ml였습니다. 자, 이제 석류 말고 공복 혈당 낮추는 방법 이야기해 볼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먹지 않은 아침에 왜 혈당이 높을까요? 음식도 먹지 않았는데 이 당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건 바로 여러분들의 간에서 나왔고요.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마그네슘을 추천할 것입니다. 아니, 간은 알겠는데 간과 마그네슘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거 갑자기 헷갈리시는 분도 있을 건데요. 저는 저와 상담하는 당뇨 환자분들에게 마그네슘은 꼭 투약을 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들이 당뇨 환자라면 마그네슘 꼭 먹고 있어야 합니다. 아니라고요. 그럼 음식으로라도 견과류나 텁텁한 맛을 내는 채소를 생각보다 많이 섭취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런지 이유 알려드릴게요.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새벽에 올라가는 혈당은 간에서 분비시키는 혈당입니다. 오늘은 간에서 혈당이 덜 튀어나오게 하는 방법 간단히 알아볼게요. 이걸 알려면 반대의 상황, 간에서 당이 많이 튀어나오는 상황을 줄이면 되겠죠. 어떨 때 간에서 당이 튀어나오는 양이 많아질까요? 그리고 제가 중요하다고 한 마그네슘에 관한 이야기는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제대로 숙지해야 마그네슘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조금만 더 집중해서 보세요.
여러분들 밤에 잠을 제대로 잘 못 자면 다음날 공복혈당 높아지는 거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이 공복혈당을 잡는데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수면과 당뇨의 연관성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홈페이지에 딱 하고 나와 있습니다. 또 재밌는 실험이 하나 있는데요. 당뇨와 상관없는 멀쩡한 사람들을 단 6일 동안 수면 시간을 4시간으로 줄이고 7일째 검사를 했는데요. 포도당 흡수율이 40%가 떨어졌습니다. 이거 신기하죠? 당뇨가 걱정이시거나 이미 당뇨에 걸린 사람이 수면 시간을 7시간 이상 확보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기본입니다. 그렇다면 잠자는 시간이 충분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점이 있어요. 잠을 7시간, 8시간 충분히 자더라도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혈당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그 중에서도 나는 물론이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히는 코골이. 코를 골고 자는 경우 수면의 질이 훅 떨어집니다. 코골이가 수면 중 산소 포화도를 떨어뜨리고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높여서 공복혈당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정상보다 더 많이 분비됩니다. 코티솔은 새벽이 되면 우리 몸을 깨우기 위해 스트레스를 받건 안 받건 원래 자연적으로 분비되는 것인데요. 이게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되면 정상적인 상황보다 더 많이 분비됩니다. 코티솔 분비되면 혈당 오르겠죠. 이렇게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 공복혈당을 올리는 것의 그 시작점이 바로 코골이입니다. 그래서 코골이가 당뇨의 위험을 두 배나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어요. 이걸 해결하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는데요. 종이 테이프로 입을 막고 주무시는 겁니다. 집에 있는 종이 반창고로 입 막고 주무세요. 이거 1,000원이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공복혈당 낮추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거 명심할 것이 아무것도 안 하고 코만 안 군다고 공복혈당 잡히는 건 아닙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다 이해하시면서 따라오셔야 합니다. 코골이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 숙면을 못 취하신다면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스스로 원인을 찾아서 고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잘 따라오셨다면 이제야 마그네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인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300여 가지 이상의 반응에서 조효소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인슐린이 포도당을 세포로 집어넣는 반응에도 마그네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포 안에서 마그네슘의 농도가 줄어들면 티로신키나제 활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인슐린 수용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슐린 수용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인슐린 저항성이죠. 제2형 당뇨 환자에게서 마그네슘을 보충했더니 인슐린 저항성이 나아진다는 연구들은 뭐 굳이 제가 보여드리지 않아도 굉장히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엄청 많아요, 이런 연구들. 그런데 혈당 관리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마그네슘을 안 드시고 계신다고요. 여기까지 보셨으면 막 드셔야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마그네슘 결핍률 높은 거 아시죠? 우리 현대인들의 식단이 따로 의식하고 챙겨 먹지 않으면 마그네슘이 결핍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부족해요. 거기다 스트레스 받으면 마그네슘 녹아버립니다. 땀 많이 흘려도 녹아버립니다. 술 마셔도 녹아버려요. 부족해요. 당뇨 환자에게는 더 필요한 영양소인데 부족하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마그네슘은 천연의 안정제, 진정제 역할을 합니다.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제가 잠 잘 못 주무시는 분들에게 레시틴과 마그네슘을 조합으로 불면증 치료에 쓴 적도 있는데요. 효과가 좀 괜찮습니다. 물론 모든 불면증 환자에게 이게 듣는단 말은 아니에요. 이렇게 불면에도 효과가 있고 혈당을 낮추는 효과도 있는데 마그네슘은 스트레스까지 낮춰주니 코티솔 분비도 줄어들고 혈당 낮추는데 더 도움되겠죠. 당뇨라면 마그네슘은 필수로 드셔야 합니다. 조만간 당뇨 환자가 드시면 좋은 영양제 좀 깊게 리뷰 한번 해볼 건데요. 조만간에 한번 다뤄드릴게요. 그럼 오늘도